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시는 T단추를 잘못 달았을 때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. 가위나 벤치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사용해 봤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쉽고 편하더라고요. 그건 바로 짜잔! 젓가락이에요. 젓가락으로 이용해가지고 T단추를 제거할 건데요. 보통은 가스레인지로 해가지고 젓가락을 달궈서 많이들 하는데요. 제가 가스레인지가 좀 멀리 있으니까 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이 부분을 꼭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거가 되고요. T단추 잘못한 부분에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녹아요.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. 가끔 가다가 T단추 달았는데 달고 나니 같은 방향으로 많이 달려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가위나 벤치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잘못하다가 원단까지 같이 상하게 돼요. 이렇게 젓가락으로 열을 주셔서 잘못된 부분에 꾹 눌러주시면은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. 오늘 또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 볼게요. 안녕.